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11곳이 내년에 시범 운영되는데요.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다는 기대 속에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찬반 토론이 열기를 더합니다. 학생들은 정면 교탁만을 바라보지 않고 바닥에도 앉는 등 자유롭습니다. 책상 배치는 U자형이나 원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혁신 학교입니다. 주입식, 줄 세우기식 공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학교가 학생들을 불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남에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내년 김해 봉황 등 초등 7곳과 중학교 4곳이 운영됩니다. 학생은 즐겁고 선생님은 신명나고 학부모님들은 신뢰하는 학교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과 배려가 중대 과제가 됩니다. 체육과 악기 등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운영비로 한 곳당 연간 4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혁신학교는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공통 선거 공약으로 전국 60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먼저 도입한 시도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증가와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 등 필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 1월 행복학교 교육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